좀 화사하게 바꿔봐줘. 응? 아니, 진이, 또 진짜. 저렇게 대답을 잘 안 해요. 선생님 옷처럼 그 디테일이 훌륭한 옷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우와. 진짜 실 하나까지도 다 선생님이 만드시고 단추 하나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이런 디테일들이 이렇게 안감이 다 틀려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데 이렇게 테이핑 같은 거. 아니 뭐 그렇게 자세히 보여주세요. 못 봤겠어요 그러다가.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거니까 조금 깐깐하시고. 아 엄청 깐깐하세요. 깐깐으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지금 국문과에서 단어를 만드셔야 됩니다. 깐깐 약합니다. 깐깐이 약해요? 약해요. 오늘 뭐 변태 수준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구현정 씨도 계시고 심은아 씨도 계시고 뭐 지금 뭐 차혜련 씨도 계시고 김지원 씨, 뭐 아이유 씨도 데뷔 다 초에 때, 데뷔 다... 초에 잘 몰릴 때 제가 같이 인터뷰를 같이 했었죠. 아, 언제 뜨기 전부터. 네. 아 그리고 우리 정호연 씨도. 정호연 씨. 정호연 씨 데뷔할 때 선생님이 저 친구 뭔가 남다르고 배우할 상이 있다. 레전드 디자이너죠. 네. 우리 지춘이보스의 일거수일투족을 최초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보스일까요?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쇼는 모델이라면 누구나 서고 싶은 선망의 무대죠. 모델들에게 꿈의 무대라고 불려요. 아유, 홍진경 씨, 이현희 씨, 장윤주 씨. 쇼 같은 쇼. 여기 와, 이게 드레스들이 다 그건가요? 웨딩 드레스가? 그러니까. 와, 아 바다 박경림 씨. 영화다 영화. 야. 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지춘희입니다. 그냥 오랫동안 옷을 만들어 왔으니까 그게 구력이 되기도 하고 경력이 되기도 하는데 옷이 그냥 쉽진 않아요. 시간이 넉넉했던 적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는. 이야, 우와. 대박이다. 100회 이상. 대단하시네요. 대한민국 패션을 그냥 만드신 분이고 계속 디자이너로서의 탑을 달리고 계시는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저 보고 자랐네. 이영애 씨. 손윤아 씨, 오네요. 의상 예쁘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해주시는데 지춘희 선생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드레스도. 그렇지. 아 윤서 선생님 저때 드레스도 다. 연령대를 안 가리시고 다. 상 받았어. 지춘희 옷을 입으면 상을 받는다? 고맙고 새해에는. 배우하고는 좋은 순간들에 같이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많았죠. 그리고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자원도 되고 친구도 되고 그러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여배우들을 저도 좋아하고 같이 하는 시간들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아, 저래서 지춘이 사단이라는 말이 그렇지. 나왔나 봐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냥 여배우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선생님을 따르니까. 아, 멋있다, 진짜. 와, 뭐야? 뭔데 여기? 우리나라야? 아, 저희 지춘이 월드예요? 네, 매장. 이거 어디야? 엄청 큰 건물인데? 저 건물이 다 쓰시는 거예요? 네, 선생님 다 쓰시는 거. 안녕하세요. 웬일이야? 인사들을 다 하고. 이거 찍는다고 직원들이 서 있는 거예요. 원래 너무 양치비예요. 아, 원래 뭐 누워 있나요? 어떻게? 아니 그냥 뭐 인사 정도 하는 정도지 누가 저렇게 서 있나요? 저쪽에 앞에 저거 화분 저거 해야 되겠다. 아 잡초.
지저분하다. 아, 네. 그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시 담당할게요. 아직 다 안 나온 거지, 보모? 네. 지금 쇼 준비 때문에. 아, 보스가 남다르시네요. 다들 엄청 긴장하고 보고 있네요. 그냥 있는 건 무섭다, 나. 선생님 안 무서워요. 반응이 괜찮아? 아직은 꽃샘추위라서 이렇게 민트 소재로 화사하니까 이 투피스랑 이 코트도 엄청 좋고요. 민트색 너무 예쁘다. 하트 패턴이 패션쇼 때 반응이 되게 좋았잖아요. 캐시미어 니트 데일리로 입기 좋아서 손님들이 아주 좋아하세요. 편은 아주 약간 네네, 캐주얼해 데일리. 보여서 네네. 저게 좋은 것 같아. 저희가 다 팔았어. 아, 없어? 없어, 못 파네요. 전량, 솔드아웃. 원단이 없어서 옷 덜 못 만들 정도. 다행이네. 네. 반응이 제일 좋아요. 근데 좋아하는지 화가 난 건지 표정에서 잘 드러나진 않네요. 글쎄, 저거 보니까 좀 그러네요. 네, 오늘 다 팔렸다고 하면 좀 웃을 줄 알았는데 지금 기쁜 거 맞죠, 지금? 좋죠. 사실 뭐 저희도 긴장하고 있고. 예. 밑에 드레스는 어때? 요새 정리가 좀 돼 있어? 아, 네네. 말투는 우아하신데 카리스마가 있네. 이쪽은 검정만 다 놓고. 네, 일부러 컬러별로. 네, 스타일리스트 오셨을 때도 보기 편하게. 드레스가 이게 박수 댄스가 기생충으로. 박소담 씨 드레스. 아, 좋으시구나. 그래, 기억나네요. 네. 박소담 씨가 기생충에서. 네, 이거 한혜진 씨가 입었었을 때 되게 예뻤어요. 스왈로그 스키즈하고 스팡크. 딸인 저한테는 조금 공간사가 좀 구별돼 있고 남들한테보다는 더 엄격한 부분이 있으신 보스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엄격하신데 딸한테는 더 엄격하다고요? 뭐하러 나왔어? 이따가 나왔어요. 썸스톱에서. 우리 지금 한참 바쁠 텐데 액세서리 안 하시고 나오시네. 그러게요. 저거 앞에 봄이니까 저거 다 바꿔라. 그냥 두지 말고. 좀 화사하게 바꿔봐 좀. 응? 아니. 진이, 네? 진짜. 저렇게 대답을 잘 안 해요. 근데 지금 되게 눈치 많이 보는데 네. 카메라 의식한 거예요? 네, 카메라 의식한 거예요. 아, 정말요? 본인 때문은 아니다. 카메라 때문에 저렇게 카메라 좀 카메라 때문에 공손한 태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둘리하면 다 카메라 때문이라고 하셨다. 아니. 컨셉으로 조금 바꿀까요? 컨셉으로 알아서 바꿔야지 그걸 나한테 물어보시니까. 네. 응? 네. 얘기하기 전에 해. 네. 한번 혼났죠. 티포레스트여가지고 클래식 베이스인데 락이 좀 섞여 있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이렇게 그 무언가 숨어 있는 곳에서 뭘 찾는 듯한 느낌으로 생각했고요. 뭐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무슨 말하는 거야? 무슨 말하는 거야? 뭐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지금 뭐 찾게요 뭐가 숨어 있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 포커페이스네. 이게 표정 모르겠어요. 계속 반복이라서 이건 약간 짜증날라 그러는데. 약간 짜증날라 선생님 이게 캐도 긴다 보니까 저게 그렇게 반복처럼 안 느껴질 거예요. 저 정도 해도 그 다음. 그렇게 나오고.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정글북 아니에요? 네. 반바이야! 아니에요? 이 음악도 반복이 많고 다 반복이 많은 거네. 아, 지금 마음에 안 드시고 그날 리허설 때 충분히 바꿀 수 있으니까요. 딱 꽂히는 노래 없죠? 조금씩 듣고 넘어가. 다음 거. 이게 드레스예요. 김필. 남편이 지금 여기 보면은 윙 깔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지금 이 공간 바람이랑 이런 거랑 되게 잘 맞아가지고 그리고 이게 뒤에 오케스트라가 막 터지거든요. 어필하는 거 막 계속.
몸둘 바를 몰라. 자, 다음. 저 표정은 나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아니, 전체적으로 이거, 네. 아니, 전체적으로 이거. 그냥 쇼 음악 같은 느낌? 비트는 있고 근데 우리의 감성을 건드려줬던 여태까지 쇼 음악이 전부 그래왔잖아. 그런 게 없지 않나 싶어. 그런 게 없지 않나 네네. 싶어. 근데 이제 여기가 공간이 위크가 아니고 탈락. 다 터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반주에서 스케일이 느껴지지 않으면 사실 되게 유치하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되게 많이 들어보다가 고른 게 이 바람이 분다인데 바람이 분다가 아닌 곡을 한번 생각을 한번 바꿔봐. 네, 저 필이 아니셨나요? 네. 주특기잖아 그런 거. 네네네. 이거는 100%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구나. 뭐 내가 봐. 이거는 이거는 정말 싫으시구나. 선생님이 또 원하셨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더 찾아보고 연구를 더 해서 발전을 시켜봐야 되겠죠. 네. 반성을 많이 하네.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면 생각이 늘 같아가지고 서로 깜짝 놀라거든요. 다른 건 맞았는데 음악이 안 맞아. 음악이 안 맞았어. 혹시 속으로 이 친구랑 너무 오래 일했나라는 생각이 저는 다른 사람이랑 해야 되겠다. 네. 김수현 씨 표정 봐봐. 지금 지춘 선생님이 있어서 뭐라 말은 못하고 나중에 녹화 너무 스산하잖아 느낌이. 좀 이렇게 좀 업시켜주면 좋은데. 저것도 기억하는 것도 목걸이요? 그거 뺄게요. 놓치는 거 많을 것 같아. 저 하얀 게 너무 튀지 않니? 얘네 저 이것 좀 다 해줘야 돼. 귀걸이랑 아무것도 못해서 지금 빨리 갖고 나와봐. 빨리 갖고 나와봐. 비켜 안 보여. 비켜 안 보여. 날이기 때문에. 패딩 조끼 한 사람. 이제 물 좀. 이제 물 좀. 아니 나 먹던 거 있어. 주세요. 어때? 좋아요 선생님. 좋아요 선생님. 아 더 딸랑딸랑 들어가지. 오늘 나한테 그 소리만 하지 마. 나쁘다 그래야지. 그래. 돈 받아줘. 형이 멋있을 것 같아요. 바닥이랑 딱 옷이랑 멋있을 것 같아요. 바닥이랑 딱 옷이랑 너무 매칭도 잘 되고 스케일에 맞게. 그 다음 거 하세요. 그 다음 드레스인데. 드레스 더 까다로울 것 같아. 아, 바람이. 바람이 분다. 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아니, 음악 그때 바꾸라고 했는데 안 바꾸시나요? 안 바꾸죠. 아, 일단 같은 날이에요. 굳이 불통이네. 같은 날. 네. 아니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가 아닌 곡을 한번 생각을 한번 바꿔봐. 네, 아, 네. 그럼 어떡해. 아 진짜. 야. 아니 바꾸라잖아요. 고집이 있네. 끝까지. 진짜 음악 때문에 지금 다 별로로 보여. 자, 끝난 건가? 있어. 마지막 안 거봐도 되는 거야? 끝난 거야? 마지막?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